올라 아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트위터를 통한 유출로 나름 인지도를 다지고 있는 텀 아피삭이 이번에는 RTX 2070 Max-Q 그래픽카드와 RTX 2060 Max-Q 그리고 그냥 모바일 버전의 RTX 2060 그래픽카드에 관한 정보를 유출했습니다. 지난번에 파이널 판타지의 벤치마크 자료에 갑자기 등장한 RTX 2060으로 인해서 GTX 1060보다 한 30%가량 높은 성능을 가진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. 이번에는 유출된 자료를 통해서 RTX 2060 Max-Q의 사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유출된 자료를 보면 RTX 2060의 모바일 버전은 960MHz의 코어 클럭을 가지며 14,000MHz의 6GB GDDR6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Max-Q 버전도 나왔는데요. Max-Q 버전은 975MHz의 코어 클럭, 그리고 약간은 다운된 메모리 클럭으로 12,000MHz의 6GB DDR6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는 걸로 일단 나왔습니다. 텀 아피삭은 RTX 2060 모바일 버전에 대한 벤치마크 점수를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. 해당 카드가 약 19,000점대를 기록한다라는 걸 이렇게 암시해놨는데, 이 점수는 공개한 스크린샷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GTX 1070 모바일 버전보다는 낮은 점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Geekbench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도 일부 누출이 있었습니다. 레노버 노트북에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 RTX 2080 Max-Q, 그리고 HP 노트북에 탑재된 RTX 2080, 마지막으로는 ASUS의 노트북에 탑재된 RTX 2080 Ti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번 RTX 라인의 모바일 버전 유출 정보를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엔비디아는 얼마 전 CES 이전 또는 CES를 통해서 RTX 모바일 버전 라인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. 일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졸업 입학 시즌에는 아마 RTX 모바일 버전을 탑재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만나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. 모두 행복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아디오스.